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TTT에는 돼지띠랑 양띠랑 개띠가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통 토끼띠 성향을 먼저 살펴보면 밝고 긍정적이고 유머가 뛰어나고 이상주의자고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도 돼지띠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저돌적이고 근데 대인관계가 좀 약하죠, 돼지띠들이.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돼지의 저돌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돼지띠한테 많이 의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돼지띠는 대인각이 약하다 보니까 토끼띠에 밝고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이 되다 보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두 궁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양띠 같은 경우는 인정이 많고 생각이 깊고 부드럽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토끼도 밝고 긍정적이고 부드럽다고 보시면 되니까 서로 간에 강한 친밀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연인이나 사업관계에서 가장 좋은 대상이고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더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띠 같은 경우는 충직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토끼랑 개띠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잘 보완해주는 관계거든요. 뭔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보완을 잘 해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줄 수 있고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예요. 노력을 하면서도 서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렇게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서로 따르고 인정해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토끼띠한테 호감을 느끼고 토끼는 개띠의 약간의 충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끼띠랑 궁합이 상극인 거는 말띠랑 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말띠 같은 경우도 좀 진취적이고 사교성이 많고 저는 앞으로 이제 자기가 진취적이다 보니까 좀 이기적인 성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믿고 의지하기에는 좀 불안하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리고 매사에 잦은 다툼이 있고 때로는 이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 캐내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내 다른 거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잦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닭띠에 같은 경우는 보통 닭띠들이 창조성이랑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매사 적극적이긴 한데 고집이 세고 성급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든요, 닭띠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끔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단점이 있어요. 사생활을 중요시해 생각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죠. 왜? 닭띠가 옆에서 민폐를 하면 체크를 해두고 감싸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피곤한 거죠. 나는 내 사생활이 안정적이길 바라는데 옆에서 자꾸 민폐를 끼치고 주위랑 불화가 생기면 그 부분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그게 싸움이 되다 보니 둘은 안 맞는 거죠. 둘은 만나더라도 처음에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나 나중에는 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토끼띠랑 잘 맞는 띠는 개띠라고 봐요. 그리고 상극인 띠는 토끼랑 말띠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긴 하나 그런 띠를 서로 연애하시는 분들은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서로 장점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상극이라도 노력여에 따라서 궁합은 달라질 수 있다.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